장마 시작 후 이미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호남에서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악해져 적은 강수에도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복구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돌덩어리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주택 겸 식당으로 사용되는 건물 축대가 무너진 건 30일 새벽 5시 반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택 바닥면과 축대가 무너져 돌덩이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충격으로 철제 난간까지 힘없이 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25일부터 광주의 누적 강수량은 410mm. 사고 전날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연일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졌습니다. 여가 지금 약간 물도 많고 위험한 지역이지. 그제 많이 온 비로 이제 좀 물이 스며들었다가 지금 내려앉았다고 봐야죠. 주택 벽이 안쪽으로 무너지고 옷장이 쓰러졌습니다. 집중호우로 무거워진 토사가 주택 쪽으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흙이 그 이제 뭐 이제 물이 스며드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무거워서 이제 무너졌겠죠. 벽도 약하고 하니까요. 주택을 덮친 커다란 소나무는 치워졌지만 인근 주민 일부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입니다. 전남 12개 시군에서는 산사태 등 붕괴 우려로 주민 305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제방과 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도 빗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비만 오면은 걱정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참 큰 문제네요. 전남과 전북에서는 장마 기간 4천 헥타르가 넘는 농작물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계속된 비에 피해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인 7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